해양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전하는 풀뿌리 해양K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 출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어민들의 어업 피해는 물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쏘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상황실은 국내 연근에 출연하는 해파리 모니터링이랑 해파리 출연에 따른 특보를 발령하는 곳인데요. 특보 발령 기간에는 해파리 대책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파리 피해 저감을 위해서 생리생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가원에서 직접 하는 모니터링 방법이랑 국민 참여 모니터링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모니터링은 국내 연근에 출현하는 해파리를 대상으로 그물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정량적으로 산출해서 해파리 출현량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제 선박이나 여객선, 헬기를 이용해서 육안 예찰을 하고 있어요. 부산 인근에 출현한 해파리는 노무라이길 해파리, 유령 해파리, 그다음에 작은 부레간 해파리, 작은 상자 해파리, 푸른 우산간 해파리가 있는데요. 대부분 쏘임 사고를 일으키는 해파리라서 독성이 굉장히 강한 해파리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파리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파리 출현 결과를 바탕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보를 발령해서 적시에 해파리 구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 저감을 하고 있고요. 국민 모바일 웹 신고를 받고 어민 청취조사한 결과를 매주 목요일 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해수욕을 즐긴다고 하면 좀 피해 저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 해양 오슬로 피오르 동맹은 14,000 TEU급 컨테이너선이 15노트에서 12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5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선사들은 향후 3년에서 5년간 저속 운항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이 최근 발표한 물류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른바 다중소싱, 차세대 보안, 재활용 포장, 우주 물류, 퀀텀 컴퓨팅이 새롭게 등장했고 특히 글로벌 물류기업은 다중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활해양예보지수 레저바다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나쁨이 나타나겠습니다. 물결도 높고 바람도 강해서 해안가 접근을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점차 해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해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에서도 금요일은 출조 삼가셔야겠습니다. 특히 욕지도 앞바다에서는 주말까지 물결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지수 살펴보면 역시나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특보로 인해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은 보통을 보이지만 토요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여행도 금요일은 피해 주시고요. 점차 바다가 안정을 찾겠지만 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당분간 전 해상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많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의 서핑지수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핑도 잠시 접어두셔야겠습니다. 토, 일요일에는 약간 오르는 물결에 바람도 불어 무난한 모습을 보이지만요. 서핑하기에 밀려오는 파도의 간격은 짧다는 점 참고하시죠.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